달래 짜갔지. 숙주나무 곰취 짜갔지. 이거는 생이 들 때 깻잎. 아무리 적어도 한 10가지, 12가지 그 놓고 먹어. 오호, 이렇게 알찬 채소 식단을 유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네, 평소에 맞아. 많이 이래서 살찐 걸 먹으면 막 한도 없이 쪄요. 그러니까 그냥 야채, 채소에다가 밥 이렇게 소식 이 정도면 적어요. 채소 위주의 소식 습관, 어떤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까? 신영희 씨는 밥 등의 탄수화물 섭취량은 줄이고 나물 등의 섬유소를 많이 섭취해서 장의 건강을 지키고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의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짜지 않게 염류를 조절해서 본인이 갖고 계신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도 잘 조절하시는 편이십니다. 채소 위주의 소식, 신영희의 헬스 태클. 식사 후 어디론가 향하는 신영희. 선생님, 좋은 건 저도 좀 알려주세요. 에? 이거는 2013년에 해놓은 것이고요. 올해 뭐예요 이게? 매실이요. 아, 매실청. 설마 이것도 직접? 제가 이렇게 직접 담갔죠. 아이고, 국민 소리꾼이 아니라 무슨 국민 살림꾼 하셔도 되겠습니다. 피곤하고 이거 이제 한 잔씩 목에도 좋다니까. 이거 목에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효소니까 꼭 먹어도 돼. 국악인 신영희의 목관리법, 매실청을 물에 타 마신다는데 매실이 정말 목 보호에 도움이 될까요? 매실은 목의 기운을 돋게 하고 목소리를 좋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매실차를 감미료나 설탕 등을 넣지 않고 꾸준히 드신다면 수분 섭취의 의미도 있으니 몸에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목 건강을 위한 매실차, 신영희의 헬스테크. 처음에 앉으면요, 딸이 앉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눈 비비고 그러고 이거 하고. 어이구, 갑자기 뭐 하시는 거예요? 순식간에 오, 일자로 뻗은 두 다리. 여기서 끝이 아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광경. 이렇게는 다 되는데 이 손이 여기까지 오기는 힘들죠. 안 돼요. 70대인데 젊은 사람들은 이제 운동 많이 한 사람, 70대도 운동 많이 한 사람 되는데 이것까지는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요거는 안 돼요. 어디 저기 확인해 봐야죠. 요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일자. 아니, 이거 다야지. 아니, 다야 된다니까. 아이고, 이런. 손 놓고요. 피디님 당황하셨어요. 매일 하죠. 매일 안 하면 안 되니까. 어떤 데는 뭐 지방가도 하고 외국 가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꼭 하고 그러죠. 30여 년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해왔다는 신영희. 과연 스트레칭은 그녀에게 알맞은 운동일까? 신영희 씨가 매일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하고 또 일찍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주는 것은 정말로 좋은 습관이며 그러한 것으로 유연성을 지키고 운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은 참 좋은 습관이죠. 하지만 발은 운동을 하고 있지 않아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스트레칭 습관이 문제다? 70대의 나이에 유연성으로는 20대를 능가하고 매일 운동을 하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스트레칭만 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심혈관계 강화 운동인 가벼운 조깅이나 빠르게 걷기 등으로 심장과 혈관을 단련을 해야 되는데. 스트레칭 위주의 운동, 국악인 신영희, 규정 속도 위반. 우리 소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뿜어내는 수업 시간. 오, 제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매서운데. 공부할 때는 되게 무서우신데 이제 평상시에는 되게 어머니처럼 잘 챙겨주시고. 저가 이제 소리를 잘 못 받아요. 네? 선생님이 제 목만 욕심을 내서 나를 가키려고 아주 하시는데. 근데
딱 북치에 탁탁탁탁 칩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좀 놀리죠.